동아쌤입니다. 이제 통일을 준비하면서 남북한 언어가 이제 다른 거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제를 표현하는 소재가 남북한 언어야. 그러면 이 남북한 언어 다른 거를 설명을 하겠죠? 설명을. 근데 뭐 남북한 언어 다르다 끝 아니라 뭐라고? 다른 거 극복하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극복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나오는데, 그러면 이 남북한 언어에서 남한 언어는 그거는 뭐라고요? 표준어라고 그래. 표준어. 이렇게 남한 언어 표준은 뭐냐? 표시 기준. 표준어. 그치? 북한은 문화 대혁명 뭐 이런 거 많이 써서 문화어라고 그래. 문화어. 이름 자체가 그러면 뭐가 뜨냐? 요 표준어는 기준이 서울일 테고, 요거는 표율이 기준이 평양일 거야. 평양말의 기준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중산층이야, 서울의 중산층. 근데 이게 평양에 여기는 뭐 모르겠지만 노동당원 뭐이 정도 되겠지. 그 다음에 서울의 현재 교양 있는 중산층. 이것도 교양이 있어야 돼. 교양 있는 중산층. 그치? 현재 서울의 교양 있는 중산층.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시간이죠, 시간. 장소. 이건 인간이죠. 이건 장소는 공간이죠. 장소 뭐라고요? 공간. 어때? 이거는 사람이죠, 인간. 요거는 현재니까 시간이죠. 그러니까 문화어는 현재 뭐 평양에 있는 뭐 공산당원의 말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건 정확하게 문화어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차이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사이시옷이나 두음법칙이나 띄어쓰기가 대표적으로 많이 차이 난다. 맞춤법은요, 맞추어 쓰는 방법이야. 글자를. 됐어요? 그러니까 요두 개의 차이가 뭐라고요? 이런 것들에 많이 난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몇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됐나요? 자, 캐릭터가 등장하면 설명하기 좋죠? 설명하기 좋은 거야. 캐릭터가 등장해서.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많이 쓰면 뭐 블로그도 쓰기도 좋고, 그죠? 캐릭터로 설명하기도 좋고, 그림 같은 데도 캐릭터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뭐라고요? 맞춤법. 이거 쓰는 방법하고, 이건 어휘는 그냥 단어예요. 단어가 어떤 사람, 북한에서만 쓰는 단어도 있고, 남한에서만 쓰는 단어도 있고, 북한과 남한이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를 다르게 쓰는 거. 동무, 이런 것도. 다르게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구체적인 방안이니까 구체적인 몇 가지를 외워야지. 이해되세요? 그럼 시험 볼 때는 실제적으로 남북한의 맞춤법 차이 종류, 그 어휘, 그럼 문장 나오면 그거 하나하나 봐야 되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고, 구체적 방법은 몇 가지 암기하면 금방 끝나겠죠. 됐어요? 같은 민족, 같은 성질로 회복해야죠, 언어가. 왜 회복해야 돼? 언어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교류하고 화합하고 생각도 달라. 생각이 다르잖아, 말이 다르면, 그지? 그러니까 동질성을 갖게 하려면 맞춤법 차이 인정하고 그 어휘 차이도 인정하고, 맞춤법은 이렇게 막 쓰는 방법이고 요거는 단어라고, 단어도 차이 인정하고. 근데 극복할 거, 그러면 극복할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면 외워야지. 이게 맞춤법은 통일시키고, 어휘는 협의하고, 맞춤법도 교육하고, 필요성, 극복 필요성 인증하고 관심 갖고. 다 똑같네? 여기 나와 있는 거다 나온 거네, 그냥. 1, 2, 뭐지? 극복 3. 또 뭐만 했어? 필요성 인식, 동질성, 회복하는 까닭. 그러니까 네 가지 다써 있는 거네, 이렇게. 1, 2, 3, 4. 이걸 정리했는데, 요 내용들을 요약한 것처럼 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나루하고 시우술, 나룻배 하잖아요. 그 북한은 표, 이게 요 사실 나루에 있는 배, 요 사이시요, 요거 요거 사이시요, 나루 플러스 배 하는데 요걸 안 쓴다고 북한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여자 할때 여자라고 그냥 부르잖아. 두음이 첫 소리야, 두 머리 두자 첫 소리. 요 니은이 첫 소리잖아. 그럼 이거 여자라고 쓰지 여자라고 안 쓰고 리명순 이렇게 쓰지. 리 우리는 이명순 이렇게 쓰고. 리치 이렇게 쓰잖아. 이거 안 쓴다고. 그래서
리자를 이용한다가 아니라 리용한다고 쓴다고. 여기서 시옷이 빠졌다고. 의존명사가 뭐냐? 건널 것이다 이렇게. 이게 관형사가 꾸며주는 거야. 갈수 있다 이렇게. 불안정 명사. 갈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띄어쓰지요. 응? 이걸 뭐라 그래? 필수 관형어. 필수적으로 꾸며주는 거야. 명사를 관형어. 근데 수 있다는 안 쓰고 갈수 있다. 방법이 있다. 갈 방법이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관형어 중에 필수 관형어라고 해요. 이해돼? 이렇게 꼭 꾸며줘야서 우리는 이렇게 띄워주는데 이걸 붙여버린다 이렇게 안 띄고.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니까 의존명사가 뭔지만 알면 되겠죠? 이렇게 관형어, 필수 관형어에 수식을 박아야만이 의미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이해되세요? 그럼 다 끝났죠, 이렇게 해서? 자, 남한에는 표준어, 표시, 표준, 표준, 표시 기준. 북한에는 뭐라고요? 문화현상, 언어. 자, 방언을 문화어로 삼는다. 방언은 뭐라고요? 지방언어예요, 지방언어. 지방언어. 지방의 언어. 그럼 지방의 언어는 뭐 어떻게 보면 사투리예요, 사투리. 사투리. 이 사투리를 뭐라고요? 문화어로 삼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요거, 요게 원래는 사투리였는데, 문화어로 삼았다. 그럼 이 종류 외워야죠. 그죠? 자,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인다. 이거 동무 다르게 쓰인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다르게 쓰이는 것도 암기해야죠. 그 다음에 분단 위에 다듬는 말, 소리판, 끌차, 밥상, 총기차 이런 게 없었는데 다듬으면서 새롭게 만들었다고. 이거는 뭐라고? 노동한다. 밥 공장, 같이 밥을 만들어서. 인민, 이런 단어가 사회적이라는 거지. 그럼 이걸 단어만, 요거에 구분해서 단어만 외우면 되는데, 문제 풀때 요거를 기억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무가 남한은 어떻게 쓰이고, 북한은 어떻게 쓰여요? 이런 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아? 그냥 남한과 뜻이 다른 어휘로 그냥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해내가지고, 일단 이거를 기억한 다음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요게 무슨 뜻인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거고. 똑같아요, 이거. 이거 수업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말이 나오겠죠. 수업 시간에 이걸 딸딸딸 외우면 되는데. 그지? 이러면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이거는? 방어는 뭐라고? 가만개? 망가개? 망가개. 이렇게 외우든지. 말이죠? 이거는? 세바동? 동세바? 바동세? 뭘로 외울려? 이건 망각에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고, 이거랑. 바동세? 뭘로 외울 거야? 세바동? 무로 외울려? 이렇게. 동포바? 이렇게 외우든지, 아니면 이거는, 소리판, 판차, 그지? 칼첩, 이렇게 외우든지. 어떻게 외우든지, 딱 하면 그냥, 어? 이러고, 동바세, 동바세, 동바세라고 하면 되겠다, 동바세. 그지? 동바세 나오는 답이 이거. 이렇게 묶어도 돼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아, 이렇게 앞자 따서 기억해보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거만 설명해줬으면 된 거였나요? 그죠? 두음법칙이 뭐냐? 의존명사가 뭐냐? 뭐 요거 정도가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특별히 뭐 기억하기만 하면 다될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됐나요?